18대 7의 상대전적 열세를 극복하고 네. 잡았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좀 머리가 아파진 쪽은 저그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공 선수가 잡히면서 보라 선수를 상대하자고 틴틴 선수를 꺼내자니 보라 선수와 상대전적 2대0으로 뒤지고 있는 게 조금 남아, 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만약에 근데 여기서 또 띵띵을 안 내고 이슬을 내자니 최외 카드로 띵띵을 남기고 네. 나머지를 이슬이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죠.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쪽은 박재혁 감독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종체전은 이렇습니다. 네. 네, 딱 종합하자면은 이슬이 살아도 저기서 보혜가 나올 것 같고 네. 이슬이 잘리면은 띵띵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아까는 김태현 감독이 머리가 좀 지끈지끈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네. 이제 그렇지! 라고 박재혁 감독은 A공이 잡혀도 깝깝한 상황. 네. 네. 원선지 감독만 뭐 뒤에 뭐 효딤 선수, 보혜 선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 좀 할 것 같아요. 아쯔는 가만히 아직까지 복귀 안 하셨나봐요. 지금 군인이신데 휴가 나오셨는데 50개 쏴주셨고요. 그렇죠. 김오브 재원님, 언제부터 여자 경기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자한당 타도님께서도 100개. 뭐 저의 정치적인 성향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 받겠습니다. 또 50개 또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복귀합니다. 복귀하지 마시고 계속 쏴주세요. 네? 네? 복귀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보라 선수의 성장세가 가장 눈에 들어왔다고 하고 네. 있고 지금 후발주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또 뭐 중원부원입니다만 서지 선수의 말이 엄살이 아닐 수도 있다. 네. 네. 그렇죠. 자, 선수는 선수 누가 나올지 봐야죠. 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박재혁 감독의 생각. 이 이슬이냐 띵띵이냐 함께 확인하시죠. 띵띵 선수는 어떤 선수죠? 전 잘 모르는 선수라. 띵띵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티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스타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짧지만 움직임이 확실히 좋아요. 제가 이 선수의 경기 스타일을 보면 뭔가 소수 유닛 컨트롤이라든지 움직임, 손이 좋은 선수라는 게 굉장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좀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띵띵 내보내네요. 네. 보라와 띵띵은 두 경기를 펼쳤는데 네. 2대0으로 보라 선수가 앞서가고 있고 즉 그 어제 남자 종체전에서도 일반 종체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그 임진목 해설은 김지성 선수에 대해서 어리기 때문에 네. 좋다. 예, 띵띵 선수도 좀 연령이 좀 젊거나 이런가요? 네, 좀 어리죠. 아무래도 손이 빠르거나 네. 학습 능력이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안 되잖아요. 습득력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있던 습득했던 것도 잊어버리니까 맞아. 서로 이렇게 방금 네. 돌아서면 까먹고. 그 심지어 머리는 알지만 손이 따라주지 않고 약간의 좀 이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스펀지처럼 모든 그렇죠. 걸 이렇게 흡수하는 나이의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은. 네. 그렇죠. 난 우리 집 전화 이런 데니까요. 야, 핸드폰 통화하면서 야, 내 전화 못 봤냐? 네. 손에 들고 까먹고. 네, 저도 가끔 그래요. 엄마랑 통화해서 엄마 나 핸드폰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어디 있지? 느낌. 네, 그런 나이가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띵띵 선수는 아직까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흔히 말해서 포스트 보라가 될 수도 있고. 네. 아, 저 DDIN이 띵띵인가 보구나. 네. 아, 띵.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성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 솔직히 많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자. 과연 띵띵 선수가 여기서 보라 선수도 애공 선수를 잡는 일을 해냈는데. 예. 또 모르죠. 띵띵 선수도 뭔가 준비해온 전략이 있을지. 그렇죠. 자, 사실 이제 어쨌든 초반 어느 정도 보라 선수, 애공 선수 빨리 좀 유불리가 갈린 그렇죠. 좀 예, 느낌이었기 예, 예, 때문에 예. 박재혁 감독이 띵띵 선수를 내보낼 생각이었다면 분명히 서킷에서 뭔가 띵띵 선수에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오더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자, 준비 끝났다고 하네요. 띵띵 선수의 종족 최강전, KCM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데뷔전입니다. 4세트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자, KCM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2020의 개막전 첫 번째 시즌 보고 계시고 아나 선수도 왔네요. 아나 선수도 줄 섰다면서요. 네, 5주차에 지금 줄을 네. 서 있습니다. 야, 그죠? 아나 선수 이제 토스로 출전하기가 빈자리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쵸. 어려워요. 그 네. 5주차에 출전했을 때 킬 많이 쌓아가지고 포시 포스트 시즌 진출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찌는 가만히 아이고 복귀하지 마시라니까요. 착한 타령. 아, 죄송합니다. 네?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최강정국 화이팅! 그, 그, 화이팅! 큰일 날 소리를. 네, 제가 던져놓고서 네. 아 이거는 잘못 던졌다. 폭투다 폭투!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자리 경쟁이 치열한 포스팀에서 이제는 5회 효딤이 남은 상황. 1빈의 경쟁으로 칩니다. 사실 어쨌든 뭐 애공 선수가 초반에 빠르게 좀 2킬 두 명까지 컷을 해줬기 때문에 토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여기서 한 명이 끊기는 부분 나쁘지 않죠. 기왕이면 약간 토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띠띠니 한번 보라를 좀 잡아주면 조금 더 마음이 좋죠. 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 그리고 일찌감치 오늘 올킬 안 나오네요. 네. 네. 올킬 상금은 다음 주에 40만 원이 됩니다. 사실 지난 시즌 개막전 올킬이 사실 말도 안 되게 너무 빨리 나온 거긴 해요. 그래 한 다음에 기껏 다 쌓인 거 이슬이 쏙 빼먹고 네 그쵸 빈정상하게 우승은 못했지만 그렇죠. 우승한 만큼 상금을 가져갔다는 이슬 선수 나는. 네 이슬 선수 오늘도 한잔 하실 건가요? 이기면 이겨서 한잔 지면 져서 한잔 그렇죠. 그때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드신다고 했는데 나아지셨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네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띵띵 선수 좀 전략적인 빌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준비를 했을지. 네. 그건 보혜입니다. 보혜 여기는 선수는 보혜고 그 술은 보혜고. 네. 서로 서로 이제 예, 틀린 방향으로 정찰을 나가서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고요. 해철이 가져가고 있는 띵띵입니다. 해설분 어디서 본 분 같은데 황충이모십니다. 네, 제가 좀 흔하게 아픈 황충이모 흔하게 생겼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네, 네, 굉장히 저 닮았다고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로 어떤 인정할 수 있는지 연예인 중에 누구요? 연예 그 생각하시는 막 여자 연예인 이런 거 아니고요. 남자 연예인이에요? 동물? 짐승? 네. 자, 커맨드 가져갑니다. 보라 선수입니다. 자, 일단 뭐 네. 보라 선수, 띵 선수의 본진 안쪽 상황 쭉 들여다보면서 어느 정도 뭐 맞춰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겠죠. 네, 네. 충분히 내가 뭐 애공 언니도 잡았는데 그렇죠. 충분히 뭐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좀 있을 거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보라가 애공을 잡는 게 어렵지 않게 잡았잖아요. 뭐 더럽게 힘들게 잡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날이 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애공 선수가 보라 선수 상대로 약간 무난한 플레이를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초반부터 애공이 너무 전략적인 수를 걸다 보니 약간 보라 선수가 막다 보니 유리해져 있는 약간 그런 그림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아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네. 그 우리 작가님 요게 작년도 기록하고 합친 거죠? 네. 보라 선수가 오늘 나온 9명 중에 경기 숫자가 1월에 이렇게 경기가 많다고요? 510승 451패가? 아 이거는 아예 토탈. 네. 예, 토탈이니까. 그러니까 네. 경기 숫자가 보라가 제일 많아요. 게임을 제일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와 여러분 이게 510승 451패면은 961경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거의 천전이 다 와, 돼요. 이러니야 늘지. 얘기죠. 시사는 막 크네요. 네. 반면에 보혜가 게임을 제일 안 했어요. 131승 42패. 아, 승률 보세요. 근데 승률이 이 선수는 승률이 어마무시한 네. 거고. 하, 거의 천 게임. 그렇죠. 사실 재능이 있든지 열심히 하든지 네. 더러운 세상. 나는 재능도 없고 열심히도 안 하고 어떡하냐. 일단 띵띵 선수 앞마당 쪽 네. 가스까지 빠르게 좀 준비를 해주면서 네. 그냥 일단은 뭐 좀 무난한 빌드를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네. 하게 하는 가운데 네 죄송합니다. 보라 선수 같은 경우는 선 엠백 돌려주면서 업그레이드 쪽을 먼저 좀 신경을 써주기 시작했고요. 네. 자 스파이어 탱크 발발하고 있는 띵띵 딘딘 선수 아쭈는 가만히 가만히 안 계시고 300개 아까도 네 제 별풍 읽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300개를 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띵띵 선수는 언제든 보라 선수가 타이밍 잡고 내려올 거를 미리부터 대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 아예 일찌감치 대비해놓고.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위치 자체가 또 새로 어떻게 바깝잖아요. 뭐 상대가 팀 쓰면서 좀 내려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너무 금방 오더라. 네. 그때 대처하면 좀 늦다. 아예 그냥 미리미리 준비하겠다 라는 의지일 수 있습니다. 와우, 결국 읽어버리시네. 다시 한번 써면서 부탁하시면 제가 안 읽을게요. 읽지 말라고 또 써졌습니다라고. 자,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괴물이 되어가는구나. 어제 오랜만에 까만 비니 봉다리 썼다니까요. 네, 저도 얘기를 네. 들었어요. 어제 까만 봉다리 오픈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오래 들어서. 자, 일단 베럭스는 늘어나네요. 오베럭. 네. 띵띵 선수의 메탈리스크 컨트롤을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과연 띵띵 선수가 뭔가 준비한 대로 한번 좀 나 띵띵의 이름을 한번 왜냐면 한참 또 띵띵 선수가 뭐 밀리 게임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또 이 선수 좀 빨무에 심취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빨무하다 보면 또 늘죠 많이. 근데 약간 그 빨무에서는 저그를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빨무는 아무래도 토스가 좀 유리하다 보니 빨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토스 플레이를 좀 많이 합니다. 자, 한번 기본기를 볼까요? 뮤탈리스크를 손에 쥐기 시작하고 있는 띵띵. 손이 좋다고 제가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실수하면 안 되긴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민망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 보고 일단은 SB 털던 거 어쨌든 띵띵 선수에게도 또 이제 큰 무대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자 리스크 한기 잘 뭉쳐서 잘 쏩니다. 아까 또봉수 선수한테 죄송합니다. 또봉수 선수는 네. 왔다 갔다만 했거든요. 얘는 네, 쏴요. 잘 쏴요. 네, 아까 안 쏜 표창을 얘들은 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히드라이스크 때 이미 맞았어. 퀸즈레스트까지 벌써? 네. 와, 이러면 하이브까지. 오호. 7시 쪽에 지금 멀티. 이미 지금 7시 스타팅 가져가기 시작했고 히드라이스크 나오면서 히드라이스크 7시 언덕 쪽에 에그로 자리 잡으면서 러커버로 하고 바로 빠르게 지금 하이브 가면 이 뮤탈리스크로 시간만 끌어주면 된다는 게 띵띵 선수의 생각이거든요. 예, 이제 뮤탈리스크가 시계방향으로 우회해서 멀티죠. 능력 없는 틈을 한번 비집고 들어와 보려고 하는데 예, 예. 보라 선수도 어랏? 이 뮤탈 좀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털에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털에 아끼다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끼다 진짜 똥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냥 자원 아끼지 않고 미리미리 좀 건물 지어서 예. 최소한 피해를 최소한 해야겠죠? 읽을 뻔했어요. 네, 아 뮤탈스크 한기 살짝 지금 녹았고요. 읽을 뻔했어요. 50개 적어서 쏜 거. 지금 읽으신 안 읽었어요. 나 읽은 적이 없습니다. 자, 공이로 끝났네요. 아하, 네. 내려옵니다. 멀티 체크하면서 바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띵띵 예. 선수 히드라가 지금 입구 쪽에 에그로 아직까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 실맹님이 482개를 쏘시는 네. 쏘시는 가운데 일단은 여기를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맹님 고맙습니다. 사랑이게 감사합니다. 실맹가 뭐 누구더라? 저희 방 매니저분 그 카스테라 전담하시던 매니저분. 아 맞다. 거기서 네. 많이 본 실맹님 네. 잘 계시죠? 자 언덕이 쪽에 어느샌가 럴커 3기 포로 됐고요. 됐죠. 앞마당 쪽도 럴커 2기. 거기다 심지어 테크도 빠르고요. 이거 괜찮은데? 띵띵이요? 자 똘똘한데요 진짜? 확실히 좀 판짜기가 괜찮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 예. 그 디파일러. 사이에 그거 가져와 디파일러. 네, 디파일러 마운드 스캠프에서 타이밍 확인했 했을 거고 이제 슬슬 가스까지 멀티 준비를 하는 가운데 어쨌든 지금 보라 선수가 당장 이 멀티를 걸어 들어오는 선택을 하기에는 네.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띵띵이 네. 손속도가 빠른 것도 아닌데 딱 필요한 컨트롤만 해주는 것 같아요. 190, 200 정도 여성 선수들 보통 저 정도 하죠. 지금 그 보라가 빠른 거고 오히려 네. 이상하게 보라가 빠른 거고 그렇죠. 저게 보통인데 깔끔하네요 띵띵. 자, 한무덕의 병력이 4시 앞쪽에 다시 주둔하고 있는 보라 선수입니다. 디팔라마도 완성됐고 앞마당 쪽과 예. 7시 쪽의 커널도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합격점입니다. 별 5개 네. 만점에 5개 띵띵. 뮤탈리스크로 약간 보라 선수 초반 나왔던 병력들을 그렇죠. 밀어넣은 게 확실하게 시간을 좀 잘 벌어준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보라도 네. 이 선수 컨을 좀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렛을 네, 확 늘려주는 네. 모습까지도 네. 보여줬었는데 자 드론까지 7시 쪽으로 커널 타고 이동 쭉 시켜줬고요. 스캔 뿌리면서 한번 지금 들어갈 각을 한번 재보고 있는 보라 선수의 모습인데 다성크의 투럴커 어느샌가 디파일러가 나옵니다. 뒤쪽에 지금 뮤탈리스트도 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그냥 만만하게 보고 한번 그냥 해민자포 들어가려고 했다가는 보라서 좀 큰 코 다칠 수 있는 상황. 요거는 괜찮아. 일단 그쵸 조여놓고 나 입구로 들어갈 거야 방어해. 예, 방심을 유도하고 날아 들어간다. 창문으로 들어간다. 네, 그렇죠. 는 판단을 조금 해준 것 같습니다. 자 투드랍스 보여주고 근데 여기에 뮤탈리스크가 있고 커널이 뚫려 있어서 네, 과연 저 드랍십에 대한 대비 합승합니다. 바로 지금 올라올 텐데요. 아직까지 시야에 봤어요. 자 보기만 돼 이제 컨 언덕 위쪽에서 일단 마린 도둑이 끊었고 들어가기 좀 그렇지. 그렇죠. 지금 아래쪽에 병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드랍십이 어딘가로 움직이기도 조금 어려워진 상황. 그리고 지금 안 탄 애들만 가지고 싸우긴 좀 그렇고. 네. 이거 본진 쪽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요. 보라 선수의 선택은 띵띵 선수의 본진 스캔. 오 본진 쪽으로 가다가 갈증인지 아니면 페이크인지.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디파일러 왔어요. 디파일러와 저글링 소수. 자 구석부터 차근차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지금 아래쪽에 있는 병력들까지 한 번 더 퍼나르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병력들 자리 잡고 커널 타고 병력들이 넘어오는 소리인데 드론이 더 먼저 왔고요. 커널부터 그렇죠. 커널은 지켜줘야 되는데 커널이 좀 약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7시 멀티 예. 지금까지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후속까지 오는 병력 감당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손이 꼬일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컨트롤하면서 드랍십 한 대 분량은 그냥 미네랄 뒤쪽으로 가서 예. 또 드론만 때려주면서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지금 이제 뮤탈이 말 안 듣기 시작해요. 네. 상황이 긴박해지면 쉽지 않죠. 말을 안 들어요. 아 어느샌가 지금 럴커. 아 거기다 지금 보라 선수의 양 끝났죠. 럴커가 입구 쪽 집, 럴커가 방어하려고 입구 비우니까 그냥 문으로 걸어 들어오기까지 병력들 다수. 그래서 이 세 마리 럭커를 이쪽에 배치시키면 또 뒤로 빠지고 그렇죠. 저 오른쪽에 있는 머리들이 내려올 거고 내려올 거고 이거 봐 신경 쓰입니다. 보라 거기다 디파일러까지 잡혔고요. 진짜 많이 늘었네요 보라. 입구를 안 열어준다면 날아 들어가면 되지를 지금 보라 선수가 커널 없죠? 네 디파일러 없죠? 이름 여기는 네, 위험지물이죠. 울트라 리스크가 혼자가 기가 막히게 지금 태어나기는 했는데 강이요. 각이 아직까지는 그냥 좀 큰 저글링 느낌이고 아 이 베슬도 떨구지 못했고요. 이레디오 울트라 웨어 뜨거 야 거기 가시면 안 드론을 지우고 있어요. 애기들을 쟤들은 뭔 죄냐. 해처리도 결국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위기관리 능력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보라 선수 마린까지 한번 펼쳐서 아이고 대피 중인 드론이 그렇죠. 검풍이 실시간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했네요. 이건 보라가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 틴티도 잘했는데 그렇죠. 틴티 선수가 뭔가 판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배운 대로 좀 수행하는 능력이 좋고 하다면 아무래도 좀 경험치 차이에서 나오는 부분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허를 찔렸죠. 네. 보라 선수는 그동안 성장하면서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고 뭔가 대처하고 맞춰가는 능력이 확실히 늘었다면 틴티 선수도 분명히 이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제는 뭐 울트라가 방사막까지 되긴 했습니다만 걸어 잠그기만 해도 네. 자원난에 빠지기 쉬운 띵띵이 됐습니다. 그렇죠. 띵띵 잘해왔는데 공방이 럭트 끝났고요. 저글링과 울트라가 약간 추격을 하고 올라가 보지만 네. 굉장히 규모 자체가 소소하기 때문에 네. 와 보라 선수 병력 많네요. 많아요. 이러면서 미네랄 멀티에 커맨드 안착. 인구수가 78대 150이니까 2배죠. 네. 팔로라든지 이제 이런 분리의 모습이 더 이상 좀 보이지 않기는 한데 일단 앞마당 네. 쪽에 한기 1인이 맞겠죠. 자 보라 선수 바로 많이 떨어지게 무섭게 네. 이게 웬 디파일러람 하면서 바로 지금 네가 여기 나와 있니 걸어줬고 제거 없이 베스 한기 포탄을 내서 다리 건너오고 있는 마을인들이 너무 많네요. 위용해 아주 그냥 울트라가 힘이기는 한데 저걸까지 한 태밍 찍어주고 근데 분명히 아까 보라 선수 매딕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어디 갔죠? 매딕이 되게 많았는데 세 마리밖에 안 남았네. 지지 띵띵 보라 선수 멀티킬을 We'll be right back.